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OBS를 활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는 첫 번째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신청을 하셔야지 돼요. 아마 개인적으로 모두들 유튜브의 채널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어서 채널은 다 갖고 계실 거고요, 요즘. 거기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신청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BS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PPT 자료를 만들려면 파워포인트가 필요하듯이,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OBS가 필요하거든요. 요 OBS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BS를 실제로 이제 사용법을 알아보고, 라이브 방송을 실제로 그 지금 참여하시는 네 분께서 두 가지 라이브 방송을 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6번에 MC 단독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실제로 해보실 거고요. MC하고 게스트하고 참석을 해서 게스트가 PPT로 실제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각각 네 분이서 한 번은 출연자가 되고 한 번은 이제 또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하드웨어 상식 얘기할 때 지금 저희 와모숑에서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C에다가 카메라도 연결하고 믹서도 연결하고 이 PC에서 뭐 동영상도 재생을 해줘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재생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노트북 사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쓰던 노트북보다 이번에 이제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좀 했는데, 그거 기준으로 노트북 사양은 이 정도가 되면은 좀 원활하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사양은 요거보다는 좀 저사양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그 정도의 규모의 라이브 방송은 그좀잘 돼, 그러니까 무리 없이 그 정도 노트북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들이 자기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노트북 사양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노트북 사양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 CPU는 i7 11세대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CPU 이름을 뭐 386, 486 이렇게 그 명칭이 돼서 숫자가 커질수록 더 좋은 CPU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i3, i5, i7에서 지금 i9까지 인텔 CPU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i7 내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해서 이렇게 세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세대 수가 그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더 최신의 CPU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인텔 i7의 11세대 그 CPU가 장착된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12세대가 지난달인가 이제 테스트 버전이 CPU 시장에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에 빨리 발전하는 업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CPU는 요 정도 수준이면 그 라이브 방송하기에 그게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 편집이든 이렇게 영상 관련되는 이거를 하려면 CPU 말고 GPU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카드의 CPU다, 그래픽 관련되는 CPU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GPU 사양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그래픽을 처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CPU만 아마 장착이 되어 있을 거고요. 라이브 방송을 좀 원활하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 노트북에 GPU가 별도로 장착된 노트북들이 있어요. 그래서 GPU가 별도로 장착된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면 그 여러 가지로 그 그래픽 작업을 하시기에 편합니다. 영상 편집도 그렇고, 실은 이 GPU가 게임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노트북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게이밍 노트북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면 라이브 방송 하시기에 사양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GPU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CPU 하면 인텔 그렇게 대표 기업이듯이 GPU는 거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그 뭐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의 GeForce라는 시리즈가 지금 그 CPU에서 거의 이제 표준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저희 노트북에는 3060이라는 그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가장 최상위 모델은 3090. 이것도 역시 숫자가 클수록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3090은 나온 지 좀 됐는데, 그 올 초에 나왔는데, 이제 저희는 3060 쓰고 있고요. 이 GPU에 따로 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쨌든 GPU 성능이 실제로 라이브 방송이든 영상 편집이든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CPU하고 GPU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노트북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라이브 방송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시기에 괜찮은데, 보통 CPU는 그 선형 계산 방식, 그리고 GPU는 병렬 계산 방식을 따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CPU는 말 그대로 선,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고 GPU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영상 가지고 왔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CPU와 GPU 차이 한번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화면에 뿌려줄 내용들을 점 하나하나하나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GPU는 이 점들을 동시에 계산을 해서 뿌려주기 때문에 되게 빠른 그래픽 처리를 하고 되게 부드럽게 그래픽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노트북에 GPU가 별도로 없고 라이브 방송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셔서 노트북을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GPU가 꼭 장착이 돼 있으면서 성능이 좋은 걸 구매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트북에 USB 포트가 다들 장착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USB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규격들이 다 달라요.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USB 2.0 버전이 있고 USB 3.0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수준이 조금 더 3.0이 그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진 건데요. 그 옛날 노트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USB 2.0 포트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이 나오던 시기에 구매하신 노트북에는 2.0과 3.0 포트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최신 노트북, 최근 노트북은 이제 다 USB 3.0만 포트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도 USB 포트가 3개가 달려있는데 3개가 다 3.0이에요. USB 3.0.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규칙은 USB 2.0 포트는 하얀색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USB 3.0 포트는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이 안쪽에 이걸 파란색으로 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얘는 규격이 3.0 규격이구나, 얘는 2.0 규격이구나 이거를 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제가 이제 USB 2.0 포트에다 USB 2.0 규격의 USB 그 드라이브를 넣고 복사를 했을 때 속도가 36.5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나와요. 복사를 할 때. 근데 이제 3.0에다 할 때는 78.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하고 3.0하고 속도가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어떤 파일을 복사를 할 때 내가 3.0짜리 그 규격을 가지고 있지만 2.0 포트에다 꽂으면 속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0짜리 그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3.0에 연결을 해야 최상위의 속도를, 그러니까 원하던 속도를, 제 기능을 다 발휘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특별히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노트북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캡처보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캡처보드들은 거의 대부분 USB 3.0 포트에 연결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캡처보드가 그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노트북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카메라에서 찍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전송 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캡처보드들은 USB 3.0에 연결을 해줘야 그게 잘 맞아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노트북이
USB 2.0만 포트가 있다. 규격이. 그러면 캡처보드를 지금 이제 구매를 하셔도 그 노트북의 캡처보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캡처보드를 사셔서 연결을 하실 때 항상 USB 3.0 포트 쪽으로 연결을 하셔야 캡처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좀 옛날 그러니까 믹서기 같은 경우 오디오를 받게 되는 믹서기 같은 경우는 또 좀 옛날 버전을 따라요. 그래서 오디오를 받는 믹서기는 또 USB 2.0에다가 연결을 해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문구점이나 이렇게 그 IP 액세서리 파는 코너에 가시면 USB 허브가 3.0하고 2.0하고 섞여 있는 허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사셔서 연결을 하실 때도 내가 이 기계의 규격이 뭐여서 어떤 포트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장비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구매하신 다음에 연결하실 때도 USB 3.0 포트에 연결해야 되는 거는 3.0 포트에다 꽂아주셔야 되고 2.0 규격을 따르는 건 2.0에다 꽂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런 모양도 USB 3.0 규격인데 이건 외장 하드들이 주로 이런 포트 모양을 쓰고요. 그 요새 핸드폰에는 C타입 쓰시잖아요. 노트북에도 C타입 포트들이 요새는 다 나와요. 그래서 이 C타입 이 포트 모양도 USB 3.0 규격을 따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통은 노트북에서 소리가 기본적으로 스피커로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소리를 입력을 카메라한테서도 소리 입력을 받고 믹서기한테서도 소리 입력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력되는 내용도 여러 개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그 입력되는 내용을 또 뭐 내가 듣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거를 그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내보낼 때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어느 쪽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지를 노트북에서 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뭐 실제로 그 소리 출력하는 거는 그 여기 보시면 요 아래쪽에 그 자기 노트북에 스피커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지금 어떤 것들이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헤드폰이냐 스피커냐 또는 이제 따로 텔레비전 같은 데다 요 노트북 화면이나 이런 걸 연결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쪽으로 출력을 보내야 될 때 그거를 그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향 설정하는 거를 이쪽 화면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네. 일단은 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르긴 한데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녹화된 거는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서 다시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랑 연결을 하든 카메라랑 연결을 하든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비디오도 필요하지만 오디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실은 이 오디오를 깨끗하게 잡아서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내는 건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는 비디오 잡는 게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방송을 하면 할수록 여러 사람의 오디오를 균형을 맞춰서 깨끗하게 내보내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아무튼 그거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디오 케이블은 오디오는 비디오보다 더 오래된 그 장르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 종류도 더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마이크 연결할 때 많이 쓰는데요. 얘를 우리가 XLR 잭 또는 캐논 잭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이 그래서 어디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려고 가셨는데 캐논 잭 가져와 그러면 이런 모양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XLR 잭 가져와나 캐논 잭 가져와 요건 두 개는 같은 말이고 이런 모양의 구멍 세 개에 연결되는 단자가 있으면 요 케이블을 가져다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의 케이블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오디오에 많이 쓰는데 요거는 요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5.5잭하고 3.5잭 해서 5.5mm냐 3.5mm냐. 그래서 실제로는 뭐
제일 많이 쓰는 거 스마트폰 이어폰이나 이런 데 쓰는 건 3.5mm 잭을 쓰시고요. 믹서기나 이런 데는 보통 5.5mm 또 음향 그러니까 악기 그 뭐더라 일렉 기타 뭐 이런 거에서 악기 같은 거에서 소리 받을 때는 5.5mm 잭을 더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PRS 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크기를 따서 5.5나 3.5 잭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믹서랑 연결을 할 때 5.5 잭을 연결을 할지 캐논 잭을 연결할지 그거를 좀 보시면서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잭을 연결을 뭐, 그러니까 믹서기하고 마이크하고 연결을 하겠죠. 그럴 때 마이크 종류가 대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마이크들이 사용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방송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제일 많이 보신 마이크일 거예요. 노래방 가셔도 이건 기본으로 있죠. 자,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요새 유튜브, 개인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마이크 많이 쓰시죠. 이런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꼭 거의 목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구준행 마이크라고 하고요. 그 인터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전문 방송 장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쬐끄만한 마이크 달고들 하시잖아요. 이걸 저희가 핀 마이크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나발리의 마이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이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런 마이크들은 다 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요. 지향성 마이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준행 마이크를 내 바로 입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해야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고 이 마이크를 이쪽에 옆에다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크들은 다들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해서 따고 있고요. 보통 카메라에 가는 그 비디오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그 마이크들이 있어요. 그런 마이크들은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라서 그런 애들은 모든 소리를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녹음이 같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터뷰를 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깨끗하게 녹음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실제로 방송을 하실 때는 이런 마이크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뭐 다이나믹 이런 애들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캐논잭이나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믹서기에 꽂으신 다음에 그 믹서기를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서 그 아까 설명드린 OBS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근데 요 보통 핀 마이크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방송, 요새는 핀 마이크도 되게 저렴한 버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핀 마이크의 장점은 얘 또 무선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소리도 잘 수집되고 그래서 근데 요 핀 마이크 착용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착용을 해야 소리가 또 깨끗하게 들리는지 그거 영상으로 잠깐 예. 그 설명 들으셨는데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2회차부터 이제 4회차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실 거예요. 그때 핀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때 핀 마이크 방금 전에 설명 들은 것대로 잘 착용을 해주시면 더 좋은 소리를 수음하실 수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실 때도 요거 꼭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핀 마이크 위치는 보통 입에서 내가 손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뼘 정도 떨어진 곳 요 정도 한 뼘, 입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핀 마이크가 오게 그렇게 위치를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수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디오를 그 마이크를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믹서기랑 연결을 하는 것까지 필요한 장비를 좀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비디오를 실제로 노트북까지 들어올 수 있게 연결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디오 케이블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뭐 386, 486 시절에 쓰던 건 이제 VGA 케이블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아마 지금도 그 거의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PC들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긴 걸 꽂는 단자들이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VGA 그런데 요거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비디오 신호를 컴퓨터에 넣어준 거고요. DVI라는 요런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좀 더 넓적한 케이블이 있어요. 요거서부터는 디지털 신호로 비디오 신호를 컴퓨터에 넣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VGA는 거의 퇴출이 돼서 보시기 어렵고 근데 아직은 몇 년 전까지는 이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DVI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모니터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케이블, 요런 모양이 있다면 DVI 케이블을 어디서 구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보시는 케이블이죠. 뭐 텔레비전이나 뭐 다 노트북도 이거 다 연결하니까요. 이건 HDMI 케이블. 이게 카메라랑 연결하는 것도 제일 많이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DMI 케이블하고 SDI 케이블, 요 두 개의 케이블은 비디오 신호와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전송을 해주는 케이블들이에요. 그 VGA나 DVI는 비디오 신호만 전송을 해줬거든요. 근데 요 두 개는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얘네 두 개를 캡처보드를 통해서 노트북에 넣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영상을 받기 위해서 넣는 경우에는 얘네 둘에서 받는 오디오 신호는 죽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신호가 그러니까 오디오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와서 나중에 방송을 하실 때 문제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HDMI나 SDI 케이블을 이용해서 비디오 신호를 받는다 했을 때는 내가 어디서 오디오 신호를 메인으로 쓸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여기서는 오디오 신호를 죽이고 저기서는 오디오 신호를 살린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케이블 두 개인데요. 아마 HDMI 케이블이 되게 보편적일 거고요. 이 SDI 케이블이라는 거는 이 가운데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SDI 케이블은 좀 고급 카메라 기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로 따지면 X70 이상이 좀 이제 그래도 전문가들이 쓰는 비디오 카메라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게 SDI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캡처보드를 사실 때도 비디오 캡처보드는 HDMI용과 SDI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결하려는 비디오 카메라가 그 HDMI 신호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쪽용 케이블과 이쪽용 그 캡처보드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해서 이제 SDI 신호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거용을 사셔야지 됩니다.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HDMI는 100% 디지털 신호로 막 가긴 하지만 이건 광섬유가 들어있다고는 하는데 신호를 길게 보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카메라하고 이 케이블하고 연결됐을 때 30m 정도까지는 20m인가 30m까지는 신호의 손실 없이 전달을 해주는데 그거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호가 누락이 비디오가 막 누락돼서 나가는 거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요거는 좀 더 긴 길이까지 안정적으로 연결을 해서 저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아주 큰 장소에서 하는 거 아니면 거의 대부분 HDMI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하실 때 이제 그 뭐 리드룸이나 뭐 요거는 저희 그 정적인 거니까 저희가 지금 하려는 방송은 그 계속 앉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니까 그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잡으실 때 적절한 헤드룸 놔두시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로 잡으실 때 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를 좀 잘 생각하셔서 포커스를 잘 잡아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셨던 영상도 기억하셔서 라이브 방송 하실 때 카메라 이렇게 그 구성 잡고 그러실 때 그거 좀 그 기본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로 사람을 다 잡을 준비까지 되어 있고 비디오하고 이제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주려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캡처보드라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카메라 신호를 노트북한테 직접 넣어주기 위한 중간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라이브 방송하시거나 그런 데서 제일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버미디오 회사의 제품이 있고요. 엘카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에버미디오가 국내에서 좀 많이 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국내 총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AS가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질의응답 같은 게 좀 쉬워서 그 라이브 방송 초기에서 이게 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 에버미디어에 비해서 엘카토는 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엘카토가 조금 더 저렴해서 해외 직구로 엘카토를 좀 구입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와보숑에 구비하고 있는 거는 에버미디어 캡처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HDMI용 하나, SDI용 하나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엘카토로 60S라고 해서 요거 HDMI용 또 하나
이렇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캡처보드들은 USB 3.0 포트에다 연결을 하셔야 그 컴퓨터가 문제 없이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카메라 하나랑 노트북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카메라를 되게 여러 대 사용을 해야지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요새 아템 미니라는 게 있습니다. 아템 시리즈고요. 아템 미니가 있고 아템 프로가 있는데 이건 블랙매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디오 스위처예요. 그러니까 캡처보드는 하나씩 잡는 거라고 하면 비디오 스위처는 여기에 지금 뒤에 케이블들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 HDMI 케이블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HDMI 신호 다섯 개를 가는 뭐 카메라 네 대에 노트북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해놓고 그 연결돼 있는 걸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비디오 스위처인데요. 요새는 라이브 방송 하시는 데서 이걸 또 많이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장비를 좀 비싼 걸 쓰시는 분들은 아템 프로를 쓰시는 데도 있고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곳에서 미니를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요 캡처보드로 연결한 거랑 이렇게 스위처로 연결한 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캡처보드로 연결한 거는 그 OBS나 이런 그 중계해주는 소프트웨어에 각각을 집어넣어서 뭐 요거로 연결한 카메라랑 요거로 연결한 카메라 영상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아무래도 스위처로 연결을 하면 1번 카메라 보여준 다음에 2번 카메라 보여준 다음에 3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그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역할 그 정도밖에 못한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는 거를 저희가 PIP라고 하거든요. 픽처 인 픽처. 네, 그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요거 자체 프로그램을 써야 돼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캡처보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실 때 이제 실습할 때 쓰실 거는 에버미디어 캡처보드와 엘카토 캡처보드 이렇게 두 종류 캡처보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방송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하고 오디오 케이블하고 걔가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제 믹싱 콘솔에 연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솔직히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할 때는 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되면 그 두 사람의 소리를 잡아서 적절하게 다시 라이브 방송에 활용을 하려면 그때부터 이렇게 믹서기라고 하기도 하고 콘솔이라도 하기도 하는 이 기계랑 연결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림이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요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디오 케이블 중에 이제 캐논잭, XLR잭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얘네들은 또 5.5잭 연결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 실제로 믹서기 사용법, 이게 이렇게 되게 요 버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영상이 길어서 제가 요 링크 값을 믹서기 사용법 영상을 제가 유튜브 그 링크 값을 그 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 오늘 시간 되실 때 꼭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믹서기 사용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해야지 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실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 채널에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은 여러분 각각의 채널에 할 텐데, 그 라이브 방송 신청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시면 이거 신청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이 필요한데요. 그냥 그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면 라이브 방송을 하기 24시간 이전에만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 방송 신청하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이것도 동영상 톡방에다 공유해드릴 테니까 이거 따라서 라이브 방송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유튜브 화면에 들어가셔서요. 실시간 스트리밍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 아직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OBS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이버에서 OBS 다운로드라고 입력 검색하시면 맨 위에 뜨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고 들어가셔서 윈도우즈 버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탐색기 실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 가셔서 OBS 셋업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설치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특별히 뭐 그 설정 바꾸실 내용은 없고요. 쭉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되면 아마 한 번은 그냥 OBS 프로그램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설치 마무리되면 OBS 프로그램 뜨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의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다 그 장비를 인식을 시켜서 라이브 방송을 내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하실 수 있게 신청하시고 OBS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노트북에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숙제고요. 그 다음 숙제는 실제로 방송 대본을 작성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소스를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대본 작성을 위한 그 대체적 기본 폼을 드릴 거예요. 그 제가 재작년인가 라이브 방송할 때는 주제를 각자 정하세요 했더니 너무 중구난방이라서 막 준비하는 내용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아예 주제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요 주제에 맞춰서 대본을 써오시고 필요한 그 비디오 소스를 준비를 해주시면 이제 그 실제로 라이브 방송을 두 번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써온 대본을 그 다른 선생님이 실제로 MC가 돼서 그 대본으로 방송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은 자기가 쓴 대본에 대해서 유튜브로 나가는 기술 지원을 하시게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 없죠. 그래서 최근에 하는 드라마들이나 옛날 드라마도 괜찮은데요. 드라마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그 중에서도 좀 내가 인상 깊었던 대사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오프닝 대본 쓰시고 한 30초 정도로 오프닝은 그냥 슬라이드쇼가 나갈 거고요. 인상만 한 30초 정도 대본 좀 써주세요. 뭐 날씨 얘기를 하셔도 좋고 드라마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정한 드라마 소개할 드라마 간략하게 드라마 개요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해당 장면에 대한 간략한 스토리 드라마여도 되고 영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간략한 스토리를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소개하고 싶었던 좀 명대사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거가 이 대사가 왜 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런 거 좀 대사 써주시 대본을 한 1분 정도 써주시고 대사와 관련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 인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대본을 좀 써주시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본인들이 방송을 구성하신다면 이런 구성안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장면으로 나가야 될지가 좀 이렇게 한눈에 보여서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한 거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본을 좀 써오시면 되고요. 대본을 쓰시고 나서 이게 대본만 읽는다고 끝나진 않잖아요, 방송이. 그래서 실제로 그 드라마 포스터 같은 것좀 캡처 받아 오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대본을 좀 써와 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대본을 정리를 하면 실제로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MC 한 명이 하는 라이브 방송이니까 카메라는 그냥 한 대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정면으로 그냥 MC 잡아주는 거. 그러면 카메라가 한 대가 있으면 카메라를 세워야 될 삼각대도 한 대가 필요할 것이고, 말하는 등장인물이 한 명이니까 마이크도 하나, 핀 마이크 준비하고, 그러면 카메라가 하나니까 캡처보드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캡처보드랑 마이크랑 한 대니까 카메라에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믹서기는 필요 없고요. 하지만 이제 노트북은 있어야 이제 방송을 내보내니까 노트북이 있어야 될 거고, 실제로 유튜브 방송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용 모니터가 한대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요한 대만 선생님들 각자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는 면 거기서 이제 OBS 설치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노트북을 제외한 다른 장비들은 저희 와보숍에서 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HDMI 케이블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왜두 개가 필요하면 카메라하고 노트북을 연결해주는 게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노트북하고 모니터링용 모니터랑 연결하기 위해서도 HDMI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 구성안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아,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하드웨어 장비는 이렇게 필요하구나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올 거고요.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비디오랑 오디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 오디오로 배경음악으로 쓸 오디오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배경음악을 따로 하고 싶으시면 음악 파일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방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방송에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방송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오프닝 자막을 만드는 거는 윈도우즈의 기본으로 비디오 편집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오프닝을 위한 동영상을 하나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MC 이름표를 자막으로 띄울 건데, 그거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요 앞에 이렇게 이름을 예를 들어서 강사 엄진이 이런 식으로 띄우는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드라마 개요도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어 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엔딩 크레딧은 OBS의 자막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번 내용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관련되는 그거 보시고 따라하실 수 있게 동영상 파일을 다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그걸 보시고 그 대본에 맞춰서 소스들을 준비를 하셔서 금요일 오셔서 실습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 화요일 오셔서 실습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오는 날짜에 맞춰서 대본이랑 이 비디오 소스랑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이렇게 1인 방송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날은 두 명이 나와서 하는 방송을 할 거예요. 두 명이 나와서 하는 방송은 스마트폰 속에 있는 사진을 몇장 선택을 해서 그 사진을 PPT 파일로 만들어서 그 PPT 파일을 보면서 게스트하고 MC하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대본을 써올 거고요. 이 대본 써오는 거는 그첫 번째 실습하는 날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대본을 써서 세부 구성안이랑 정리를 해서 보시면, 아, 그럼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방송 장비는 일단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는 MC하고 게스트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MC가 막 얘기할 때는 또 MC만 단독으로 잡아줬다가 그 카메라가 게스트가 또 계속 얘기할 때 게스트만 단독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걸 카메라 하나로 하면 카메라가
전체를 잡았다가 MC 잡았다가 게스트 잡았다가 이거 할 때마다 카메라 움직임을 다 방송으로 내보내면 엄청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때는 최소한 카메라가 두 대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카메라가 두 대면 당연히 삼각대 두 대 필요할 거고 등장인물이 두 명이면 마이크 두 개 필요할 거고요. 캡처보드가 카메라 두 개를 연결하려면 캡처보드도 두 개가 필요할 거고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소리를 받으려면 그때부터는 믹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믹서기가 한 대가 필요하구나. 근데 믹서기하고 관련된 전원선과 USB 케이블이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 이때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 노트북 하나가 이제 라이브 방송 중계용이 될 거고요. 하나는 PPT 발표용 노트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노트북은 별도의 노트북도 와보정에서 준비를 할 거고요. 이렇게 돼서 구성이 돼서 나가는 거 역시 모니터링용 모니터가 또 한 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엔 HDMI 케이블이 몇 개가 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송 구성안을 보면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장비를 좀 리스트업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런 장비들이 좀 다 필요하신데 나머지는 저희가 와보션기에서 장비가 있으니까 그걸 쓸 거고요. 노트북, 그 라이브 방송 중계용 노트북만 역시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오프닝 자막 역시 있을 거고 MC 이름표가 필요할 거고 게스트 이름표가 필요할 거고 사진 PPT 파일이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한 것이 뭔지 딱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돼서 요거와 관련돼서 만들어지면 이제 OBS 프로그램에서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제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신청, 그 다음에 OBS 설치,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시는 분은 금요일까지, 화요일날 오시는 분은 화요일까지 방송 대본하고 비디오 소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1인 방송용이고요. 요거는 제가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구성하는 다시 기획하는 또 톡방에다 이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파워포인트로 라이브 방송에 사용하는 이미지 만드는 법을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보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면 그 밑에 뭐 엄진이 가로 열고 뭐 마을 미디어 방송국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그 이름표가 이렇게 자막으로 뜨잖아요. 그 자막을 만들어서 올리는 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OBS라는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자막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포토샵으로 만드는 것도 포토샵 프로그램이 또 있으셔야 되니까 파워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다 있으실 테니까 그걸로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에서 새 프리젠테이션 만들기를 선택을 하세요. 네, 이제 새 프리젠테이션 뭐 필요 없는 내용 같은 게 생기는데 그거 삭제를 하시고요. 메뉴 탭에서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고 슬라이드 크기를 꼭 16대 9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단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홈으로 가셔서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넣으셔야지 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뭐 글꼴이나 크기 위치 같은 거를 지정을 해주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송이 나올 때 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글꼴은 꼭 무료 글꼴을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요새 그 저작권이랑 이런 게 좀 해서 제가 그 좀 사용하시면 좋은 무료 글꼴 사이트하고 글꼴들 이름들하고 이런 것도 따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도형 서식을 선택하셔서요. 이거를 배경을 단색으로 채우시는데 초록색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색 채우시고 이럴 때 초록색을 제외한 걸로 단색 채우시고 뭐 선 테두리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선 같은 거 만드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하실 건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밑에 파일 형식을 꼭 JPG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JPG로 지정을 하고 네, 기억하시기 좋은 파일 이름 넣으시고
저장을 하세요. 네. 요걸 저장을 하시면 이게 지금 JPG로 저장이 되는데 요 내용을 나중에 OBS에서 가지고 와서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PNG 파일이라고 해서 걔가 바탕 투명한 PNG 파일도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걸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초록색 바탕으로 해서 만들면 이 초록색을 나중에 크로마키 기능을 이용해서 초록색을 제거해서 초록색으로 되어 칠해져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만들고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막을 하시는데 방송에 맞게 강사,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사 이렇게 했지만 MC, 예를 들어서 MC 김명춘, MC 김진영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방송 대본에 맞는 이런 식으로 파란 초록색 바탕에 실제로 방송에서 나올 위치랑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으셔서 각각을 JPG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뭐 사진으로 슬라이드쇼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핸드폰 같은 경우 키네마스터 교육을 뭐 한두 번 이상 받으셨을 텐데 그 윈도우즈 옛날에는 그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윈도우즈 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없어지고 지금은 비디오 편집기라고 해서 사진들을 갖다가 좀 간편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인트로 부분은 이걸로 만든 동영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편집기로 간단하게 사진 5장 정도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드는 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예, 윈도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그 비읍에 있습니다. 비디오 편집기니까. 네, 비디오 편집기 선택하신 다음에 이 위에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름, 기억하시기 좋은 이름, 필요한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추가 그 버튼을 누르셔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그 만들 그 사진들을 어떤 한 폴더에다 모아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 교육이란 폴더에 이렇게 다섯 장의 사진을 모아놨습니다. 이 다섯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뭐 한 장씩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다섯 장을 다 선택을 해서 스토리보드로 가져가기를 해서 내려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카드 추가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제목카드 추가하면 이렇게 앞에 되는데요. 요거를 원하시는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요 스토리보드 상에서 이 각각은 순서를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카드 추가를 해서 여기 하나 추가를 했고요. 요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번엔 텍스트를 하시면 이렇게 그 글꼴이 예쁘지는 않아요. 여기서 지정된 글꼴 하나이기는 한데 그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제목 여기다가 원하시는 제목을 넣으시고 여기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어느 느낌으로 줄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같은 거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목 간략하게 넣고 그러니까 방송 제목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방송 제목은. 예, 위치, 어느 위치에다 넣을 건지. 그리고 저는 휴일 애니메이션을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만 들고 와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여기 완료 버튼을 누르면 아까 거기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경음악을 선택하시면, 그 저작권 문제 없는 거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배경음악들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경음악을 선택하시고 그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고 꼭 비디오를 음악 비트와 동기화를 선택을 하시면 음악하고 사진하고 맞춰서 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악 비디오를 음악 비트와 동기화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예, 이것도 역시 밑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들이 아까
그 파워포인트로 만드실 때도 제가 슬라이드 크기를 16대 9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이 모든 지금 화면이 다 16대 9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진들이 16대 9 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색 막대가 생겨요. 이거 보기 안 좋으니까 그 요거 여기 요 버튼 있거든요. 사진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요 버튼을 선택을 하시고 검은 막대 제거를 선택을 하시면 사진들이 자동으로 이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네, 단순 작업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다 검은 막대 제거를 누르셔서 사이즈를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다 된 거고요. 비디오 마침을 누르시고 내보내기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이건 이름이랑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내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영상 편집툴이나 이런 걸 이용하실 수 있으면 그걸로 인트로 파일을 좀 더 멋있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다 강의를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실제로 라이브 방송에서 쓰실 동영상 하나는 비디오 편집기로 그 인트로 파일을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대본 쓰시면서 요거하고 어울리는 사진 같은 거 개인이 찍으신 사진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요. 뭐 픽사베이나 이런 데서 원하시는 무료 사진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셔도 되고 그걸로 이렇게 비디오 편집기로 이렇게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요거 만드는 요 동영상도요. 톡방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가 좀 많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방송, 1인 혼자서 방송하실 때는 파워포인트 안 쓸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두 번째 방송할 때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 실제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를 할 거니까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죠. 이건 두 번째 방송하실 때까지 만드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페 술래기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세 장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네 개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를 OBS에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 파일 자체로는 얘가 OBS에 인서트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돌려서 하는 방법인데 아까 맨 처음에 그 자막 만들 때 썼던 것처럼 JPG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폴더 원하시는 폴더 지정하시고 꼭 JPG 형식으로 파일 형식을 JPG로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모든 슬라이드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를 선택하시면 얘가 알아서 내가 지정한 폴더에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 파워포인트 파일의 그 파일명과 똑같은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슬라이드를 번호대로 1, 2, 3, 4 이렇게 일렬 번호로 해서 저장을 해주거든요. 각각의 JPG 파일로. 그래서 두 번째 방송을 하실 때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저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저장을 해갖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습은 지금 하시지는 않고 내용만 들으시니까 좀 이렇게 아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 한번 이렇게 쭉 후루룩 들으시고요. 그 실제로 오셨을 때 저희가 노트북에서 거의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좀 적어서 거의 1대1로 본인 노트북에다 이거 다 설정하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는 느낌으로 들으시고요. 실제로 방송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실습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아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OBS를 각자 노트북에 설치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설치해 갖고 오시면 먼저 OBS를 그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는 유튜브 계정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 계정하고 연결을 할 때 아까 실시간 방송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 신청이 되어 있어야 이 계정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정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오시면 OBS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유튜브 방송 실시간 연결,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신청이 완료가 되면 OBS를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계정 연결을 하면 곧바로 여러분 채널의 방송을 빨리 그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 OBS가 혹시 옛날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이번에 새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되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아예 계정을 연결해서 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노트북이 본인 개인 노트북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 노트북을 쓰는데 OBS를 열었는데 계정이 연결돼 있다. 근데 그걸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채널에서 그 방송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노트북일 때는 계정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고 좋고요. 그렇지 않고 공용으로 쓰는 거다. 그러면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방송키 사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방송키를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OBS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좀 복잡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개인 노트북이 아니시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보안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 노트북 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설정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에서 이제 그 OBS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돼서 이게 OBS의 기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화면에서 사용을 하실 거고 이 전체 화면 보기는 이제 실제로 모니터링 화면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 띄우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BS에서 보시면 구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미리 보기라고 써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실제로 방송 나가기 전에 내가 어떤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낼 건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보기에서 띄우셔가지고 아, 이 장면 이제 방송에다 내보내야지 그럼 여기 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이 전환 버튼을 누르시면 이 미리 보기에 있던 게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데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있는 게 유튜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유튜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환 버튼을 눌러서 이쪽으로 움직여진 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목록이라고 있죠. 이 장면 목록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면이 이제 혼자 방송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어떤 장면들이 필요하시냐면 인트로, 이제 실제로 방송 시작할 때는 주로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 거잖아요. 그 인트로가 필요할 거고 인트로가 끝난 다음에 이제 MC가 단독으로 나와서 인사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MC가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한다면 MC가 아 이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발표하는 장면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얘기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다시 MC가 단독으로 하는 장면으로 돌아왔다가 MC가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딩이 나오면서 방송이 끝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방송이 전체적으로 방송 영상 하나를 실시간으로 편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필요한 소스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방송을 할 때 각각 어떤 장면이 필요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지금 1인으로 할 때는 인트로, MC 단독, 엔딩 이렇게 세 개 장면이 필요하실 거고 두 분이서 파워포인트 발표까지 하면 장면이 이렇게 한 네 개 장면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이 네 개의 장면을 여기 장면 목록에다 각각 만들고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인트로라는 장면을 만드셨으면 인트로라는 장면에는 인트로용 동영상이라는 소스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될 거고요. MC 단독이라는 장면에는 MC가 보이는 정면 카메라 영상이 하나 필요하실 거고 MC가 얘기하면 MC 마이크가 또 거기 있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소스들이에요. 그리고 MC 마이크와 MC 이름표가 같이 이 장면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합쳐져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BS에서는 이 장면마다
예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장면마다 인트로, MC단독, 파워포인트 발표, 엔딩 이런 식으로 내가 장면을 구성을 했으면 각각의 장면마다 이렇게 소스를 추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맨 처음에는 인트로 장면을 미리 보기에 올리셨다가 전환 버튼 누르셔서 프로그램으로 보내시면 되고 인트로가 끝나면 이제 MC 단독 장면 올리셔서 전환 버튼 누르셔서 MC 단독으로 나가는 걸 내보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소스는 이건 그냥 이렇게 해서 장면이 돼 있으면 제가 이제 소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내용들인데 이런 걸로 추가하실 수 있는 소스 종류들을 하나 캡처 받아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 캡처는 지금 현재 그 나오고 있는 모니터를 캡처 받아서 OBS에서 다시 전송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미디어 소스가 이제 동영상. 그 다음에 비디오 캡처 장치가 캡처보드로 그 전송을 받은 카메라를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 소스는 파랑색이면 파랑색, 하얀색이면 하얀색 해서 그 화면을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상으로 채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디오 입력 캡처는 말 그대로 그 믹서나 오디오 소리를 받는 거.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이미지를 하나를 잡는 거고요. 이미지 슬라이드쇼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미지 슬라이드를 각각 JPG를 이렇게 일렬번호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쇼로 불러와서 이걸로 제어를 하면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OBS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자막을 사용하실 때 요 텍스트라는 요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 각각은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수업 때 노트북에 설치해 갖고 오신 거와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비디오 소스를 실제로 여기다 이제 추가하고 그러면서 각각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